나중에 취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취임하기 전부터 많이 지원 받으셨을 텐데 강정호 리더 사태 해결이 어떻게 추가 받고 계신지. 아니 그 좋은 질문 많은데 꼭 강정호 걸 왜 제일 먼저 해요? 그 강정호 선수 거는 제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강정호 선수 거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해봐야 되고 또 고려해봐야 될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중에 있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또 팬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으로 현재는 심사숙고 중에 있고 지금 뭐 사무국에서도 그동안의 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취합을 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에 야구 해설할 때 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제가 이거 규약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44조, 66조, 67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수들에게 좀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공중운전이라든지 이제 네 가지 금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사불 얘기가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끄는데 프로야구가 초창기와 2000년대, 2010년대, 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트렌드가 아닙니다. 지금은 쌍방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팬들이 느끼는 것을 가감없이 지금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프로야구계는 그만큼 그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서 팬들이 실망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금방 그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벌위원회의 어떤 그 조항들을 하다못해 한시적이라도 우리가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야구 지금 사회적으로 주는 어떤 영향이 나름대로 스포츠에서는 가장 큰 지금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복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과 시간이 되면 만나서 팬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30일 날 미디어 데이가 있는데 그때 선수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감독들하고 만나는 시간인데 그게 김광현이가 나와요. 추신수도 나올걸요? 그래서 그 이제 김광현이나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김광현이는 한 2년에 했으니까 좀 많이 늦겠지만은 추신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그부터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저도 뭐 미국에서 코치 생활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광현 선수가 참 고맙다, 좋다, 문제의식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제가 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사실 김광현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KBO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팬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김광현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신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고 습관화가 되어 있지만 우리 KBO 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아 가서 보니까 정말로 야구를 사랑하고 한 명이라도 관중이 더 들어오기 위해서 팬들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본인이 느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어볼 예정입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는 90년에 그 토론토에 그 마이너리그 로빈 코치를 했는데 지금 유엔진이 있는 더니든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를 했는데 켈리 그루브라는 삼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쟤도 코치니까 그때 이제 뭐 다 도는데 같이 이제 샤워를 하고 나가는데
그 팬들이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차를 가지고 그냥 선수 출입문으로 가는데 그날은 어떻게 나오다가 팬들에게 딱 흔히 말하는 그냥 잡혔어요. 와이프 보고 30분 아니면 1시간 걸릴 것 같아. 차에 기다려라. 일일이 사인을 다 해줬어요. 그 긴 줄을 저도 그때 보고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우리 선수들이 알아야 될 거는 구단에서 돈을 주지만은 실제는 팬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 팬이 없으면은 구단 운영을 하겠습니까? 인기 없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선수들 전체가 좀 많이 느끼고 진심 어린 진정으로 팬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이제 경기를 와서 꾸준히 보는 것보다는 이제 짧은 영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좋아하는데 그게 현재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이사회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말하는 쇼츠, 짤 이걸 계약에서 사용을 못했잖아요. 지금도 제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놓지 않고서 팬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어디 젊은이들이 요즘 뭐 그걸 3시간 야구를 봅니까, 그죠? 그런 거를 차단시켜 놔놓고 젊은 팬들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챙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챙기지 못했다는 거는 뭐냐?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은 중계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는데 치중을 했지. 우리 야구계가 젊은이들과 함께 또 청소년과 함께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 사무부하고 좀 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태든 뭐 내년에 이제 중계권 계약이 끝납니다만은 어떤 행태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야구를 좀 친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쇼츠 뭐 짤 그걸 못한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다 그런 시대인데 그걸 막아놓고 야구장에 오라 그러면 젊은이들 오겠느냐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잘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이사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자꾸 중계권료 많이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하니까 그게 지금 이제 현실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 사무국이 중계권 계약도 지금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한 1년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 전문가들하고 함께. 그런 후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 신축 야구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거기 이제 한반운동장 철거 관련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4월 10일인가 대전구장 가서 관전을 합니다. 관전을 하면서 그 얘기를 다 제가 이제 또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상한 조치를 또 제가 입장을 밝힐 겁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제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 그 네 개 그 신축 구장에 대해서 후보들이 다른 당 후보들도 다 공약에 넣었어요. 대전에 야구장을 짓겠다고. 그런데 4년이 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그 후보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냥 이걸 지는데 뭐 육상장을 어떻게 뭐 지금 뭐 하는 문제는 막 걸고 넘어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요. 정말로 이거는 정치 논리고 정치적으로 이걸 스포츠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뭐 그게 지금 한 1,600억 가까이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그곳에 건립이 되겠지만은 이건 좀 너무 제가 강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KBO가 앞으로 그런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저는 옛날 총재님들 보고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자체에서 그 구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갑질을 하고 구단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면 왜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떠나야죠. 한번 떠나봐야 저는 지자체가 느끼는 게 아닌가. 제가 옛날에 광주시장님하고 강원대시장님입니다만 그 다음에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되겠어요? 시장 됩니까? 안 되죠. 광주 떠나면 되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죠. 아 근데 왜 야구장을 안 지어주느냐. 지금 곳곳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지금 대중구장은 뭐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걸 안 해주면은 저는 총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쓰려고 그래요. 한번 떠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떠나면은 이 팬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자기 정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자체장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T 농구단이 부산에서 수원으로 떠나면서 생각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좀 할 때는 있으면은 총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활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야구들, 예. 뭐 주말리그나 이런 걸 통해서 선수들이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한국 야구 제가 아까 마스터 플랜을 우리 사무국에서 지금 만들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추어 야구는 우리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KBO. 그건 뭐 KBSA 카테고리인데 KBSA가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뭐 재정적으로 그렇고 활발하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형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가 정점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저변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구 선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티볼부터 해가지고 야구 놀이를 많이 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인풋 아웃풋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걸 저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해서 선수도 나오고 야구를 좋아하는 즐기는 어린이들이 많아야 된다. 지금 학교 가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클럽 뭐 야구 우리 이제 활성화됩니다는 클럽 축구 수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건 이제 피파라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 우리는 야구는 이렇게 두면 안 된다. 특히 야구는 도구도 그렇고 일정 공간이 없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변 확대를 해야 되고 우수 선수가 안 나오고 이런 거는 뭐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인수위 이런 데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 엘리트 스포츠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학습금 보장도 다 좋은데 인프라를 갖춰놓고 학습금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면은 뭐 스탠포드 대학 야구부도 가보고 다 가봅니다. 그럼 뭡니까? 아침에 와서 연습하고 수업 시간 들어가고 또 오후에 되면 나와서 또 단체 연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더 하고 싶으면 뭡니까? 그 대학에 라이트 시설이 다 돼 있고 실내 연습장이 있고 짐이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놓고 막 하니까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에 지금 야구장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두 시간씩 다 뺏기버리니까 이 연습할 시간이 극히 부족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탁상행정이고 보여주기식 그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좋은 선수가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초중고생들이 야구 과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야구 과외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돈이 좀 없는 어린이는 야구하기 힘든 구조로 간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저변 확대부터 해서 좋은 선수가 쟤는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아마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쨌든 프로가 좀 해야 될 몫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올해 뭐 우승을 어느 팀이 좀 할지 마지막으로 좀 전망을 해주세요. 그거 얘기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게 뭐 2차 이사회입니까? 그때 각 구단이 한 사람씩을 총재 후보로 추천을 했는데 그전에는 전혀 제가 뭐 금년도 전력 분석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7표가 나왔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아 그러면 야구에서 필요로 하면은 해설을 그만하고 부름에 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빈스 칼리를 원했지 버드 셸릭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행정 쪽으로 왔는데 제가 본 금년도 전력은 뭐 항상 그렇지만 지금은 그 변수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 3명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따라서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정말 예상하는 것은 어렵고 좀 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할 팀을 꼽자면은 김광현이 돌아온 SSG, 양현종 있고 이혜리 있고 또 누굽니까 김도영이가 뭐 어쨌든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이러면은 의외로 기아를 좀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강팀으로 분류되는 거는 뭐 LG, NC, 뭐 이런 KT 이런 팀들은 누구나 다 이제 꼽는 거니까 그렇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약팀으로 분류되는 팀도 있는데 롯데도 이제 레리 스트린이 첫 해가 아니고 두 번째 해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네, 감사합니다. 이거 총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혹시 구단과의 소송인가거나 선수와 소송인에 질 수 있는 사안이라서 좀 몸을 사렸던 게 없잖아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사무국에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왜 KBO가 계속해서 그렇게 뭐 손방방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느냐면은 이 좀 촘촘하게 해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게 상벌위원회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 딱 하면 그냥 자동으로 맹문화된 규정에 의해서 벌칙에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뭐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해놔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창호법이 생겼듯이 지금 이 프로야구가 인기가 뭐 있는 스포츠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술 먹으면 핸들을 안 잡아야 돼요. 하여튼 술을 먹으면 핸들을 잡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 해야지만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야구 할 때부터 리틀 야구 할 때부터 야 너 술 먹으면 핸들 잡으면 안 돼. 그게 기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프로에 와가지고 아무리 구단에서 교육을 강하고 우리가 한다고 그게 저는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야구할 때 감독님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인간이 먼저 되라. 인간이 되라 그러는데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은 그러면 다 알아듣는 게요. 아 그래 야구만 잘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이렇게 예민한 문제라서 거기에 이제 도박, 폭력 행위, 마약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메시지 던지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국이 또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구단들과 이야기해 가지고 좀 그런 게 그게 그래서 솔직히 그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